육산육 등급의 1300m 3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번 본투글로리 출발이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2번 마이더스 캠프와 3번 청담탱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5번 아쿠아펀치와 10번 라스보스가 치고 나면서 선두권 합류에 나옵니다. 2번 마이더스 캠프가 근소하게 앞선 가운데 3번 청담탱크가 바깥쪽에서 안쪽 2번 마이더스 캠프를 넘어설듯 2번 3번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깥쪽 5번 아쿠아펀치가 격차를 좁히면서 반마 시작하지 3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7번 프레레쿠스가 안쪽에서 4위, 10번 라스트보스와 11번 원더풀 타이쿤이 5, 6위를 형성하면서 선두그룹 6마리가 이제 3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직전경주 발주의 데뷔전에서 밀렸던 자 5번 아쿠아퍼치가 숨어있는 선행 아나짜리인데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4위는 7번 프레레쿠스, 5위는 11번 원더풀 타이쿤, 6위에 10번 라스트보스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다가 직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번 마이더스 캠프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3번 청담탱크와 외곽에 5번 아쿠아펀치, 3번 2번 5번 안쪽에 7번 프레레쿠스가 아직까지 4위권 머물러 있습니다. 선두는 3번 청담탱크로 바뀌었습니다. 안토니오 규사 한장에 3번 청담탱크가 선두그러나 바깥쪽 치고 나오는 5번 아쿠아펀치가 3번 청담탱크와 자웅을 기르면서 두 마리의 접전. 다시 안쪽 3번 청담탱크가 반마신 1마신 앞서 나갑니다. 3번 2번 두 마리 격차지고 있고 격차 좁혀지고 바깥쪽 11번 원더풀 타이쿤이 3위로 5번의 역전입니다. 5번 3번 11번 5번 아쿠아펀치가 3번 청담탱크를 결국 따라잡으면서 5번 3번 11번 정정희 기수 두 번째 우승.